마동석 배우님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같이 함께 호흡을 맞추신 소감과 그리고 그 각자의 배역을 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기울이셨는지 그 연기 포인트에 대해서 각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님들께 질문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착석 순서대로 정혜인 배우님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마동석 선배님이랑 무인도에서 촬영한 게 전부여서 신기했고요. 제가 상피를 연기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건 이제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냥 철없는 아이 10대 애처럼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거침없는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에 가장 키포인트를 뒀던 것 같습니다. 네, 동석 선배님이 현장에 오시면 그렇게 의지가 될수 없었어요. 너무 마음이 편했고, 현장 분위기도 그렇고, 카메라 앞에서 연기할 때도 그렇고, 믿고 그냥 연기를 하면 됐던 것 같아서 항상 고마운 마음이었고요. 태길이라는 인물을 연기할 때는 어쨌든 방황하는 청소년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어쩔 수 없이 떠오르는 어떤 불편한 이미지들, 불쾌한 이미지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연기를 해야 또이 시동이라는 영화랑 맞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기를 할수 있도록 감독님하고 상의도 많이 했고 또 자연스럽게도 동료 배우분들께서 너무 잘 도와주셔서 제가 따로 한 노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도움받아서 재밌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도 그 마동석 씨, 거석이 형이랑 같이 걸리는 씬이 없어서 상당히 아쉬웠는데요. 저는 태길의 엄마를 연기하면서 그냥 태길에게 유일한 가족인데 그 방황하는 아이지만 항상 그립고 신경이 쓰이는 정말 엄마 같은 존재로 연기를 하기를 노력했습니다. 네, 저는 마동석 선배님이랑 이렇게 단둘이 붙거나 그런 씬은 많지 않았는데, 일단 현장에 가면은 뭐 복싱을 봐주신다든지 먼저 이렇게 다가와서 장난 쳐주시고 이러면서 조금 저를 되게 편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경주라는 인물을 연기할 때는 워낙 경주라는 인물이 감정 표현이나 말이 많은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좀제 욕심보다는 정말 소경주라면 여기서 어떻게 진실로 반응할까를 감독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연기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저 역시 마동석 선배님을 리딩 때 한번 뵙고 쪽파티 때 한번 뵙고 이랬는데 너무 좋으셨고 리딩이 끝나고 그 자리에서 기억이 남았던 거는 그날 헤어 의상 이런 피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선배님이 그 가발을 쓰신 걸 보고 이 영화에 대한 확신을 좀 얻게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랬던 기억이 나고 저는 주로 정혜인 씨와 연기를 계속 하게 되었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그 혜인 씨에 대한 또 어떤 반가움 내지는 제 개인적인 팬심 그걸 벗어나서 진짜 그냥 친한 형 동생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케미스트리를 연출하기 위해서 감독님하고 얘기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혜인 씨가 되게 많이 친근하게 잘 다가와줘서 즐겁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